안녕하십니까? 자, 댄스 강사 금정자 강사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자, 시작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줄리아라는 예전 노래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음악이 전주가 시작이 됩니다. 전주가 나오시면요, 32박자가 나올 건데, 가볍게 걸으시면서 팔 앞뒤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작한다라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기분으로요, 가볍게 기다리시다가 노래 가사가 딱 나옵니다. 노래 가사가 나오면 동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 붙이고 이동하고 붙이고 하는 스텝 터치를 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팔은요, 가볍게 옆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동작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박자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여덟이 끝나고 난 뒤에 가볍게 다리를 여셔서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을요, 나를 가르치듯이 옆으로 딱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요, 흔들시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엉덩이를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자 세시면서 내려갔다가 네 박자 세시면서 올라오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연결 동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시면은요, 1번 동작이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 2번 동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스텝을 이동하시면서 옮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두 걸음, 왼쪽으로 두 걸음 갑니다. 일단 가실 때 팔을 오른쪽으로 가실 때는요, 왼팔을 앞으로 뻗고요, 오른팔은요, 손목을 뒤로 넘겼다가 돌아오고, 넘겼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손을 탁 손목 스냅을 쓰시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은 왼팔 앞에,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팔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을, 그 다음 동작을 다리를 여시고요. 오른팔을요, 머리를 한번 쓱 쓸어주시고, 또 반대쪽 한번 쓱 쓸어주시고, 손을 가볍게 계란을 지긋하게 하시고요. 신나게. 이렇게 엉덩이 흔드시면서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연결 동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원래 박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번 원래 박자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2번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동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스텝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 갈까 말까 가고 하는 동작을 할때손 동작입니다. 자, 손을요, 가볍게 손가락을 펼치시고요. 갈까 말까 가요. 하프게 들어오고, 시작. 갈까 말까 가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갈까 말까 가고, 갈까 말까 가고. 해주시면 됩니다. 갈까 말까 돌아오고, 갈까 말까 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른쪽 한 번, 왼쪽 한번 하시고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걸으시면서 박수 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동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하시면 3번 동작이 또 끝이 났네요. 자, 그러면 4번 동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동작은요, 다리를 열어요. 브이스텝이라고 하죠. 제가 수업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오른발 한번, 왼발 한번, 다시 돌아오고 돌아옵니다. 한번 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시간에는요, 자,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했는데 이게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을 보고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한쪽 방향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른발, 왼발 들어오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때는 손은 가볍게 그냥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동작은요, 가볍게 주먹을 주시고요, 팔을 쭉 뻗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맷돌 돌리는 기분으로요, 팔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은 걸으시면서 걸어주고 셋, 넷, 걸어주고 셋, 넷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 동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연결 동작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마지막 후렴부가 되겠습니다. 후렴부에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가볍게 다리를, 한 다리를 놓으시면서 들고, 한 다리를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하는 동작입니다. 다리를 너무 무리하게 쿵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쿵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세게 쿵쿵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때 가볍게 오른발을 놓으시면서 이제 왼발을 들을 때 오른팔을요 같이 이렇게 뻥 하듯이 주먹을 줘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준비해볼게요. 자, 연습 한번 하고 다음 동작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작은 스텝을 이동합니다. 가볍게 오른발 왼발을 옆으로 이동해주시면서 양손을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해서 위로 업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그 다음에 요 위로 간 손을 내려요. 내리시면서 팔을 신나게 앞뒤로 흔들면서 자, 오른쪽 방향으로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주시고요. 앞에 동작은 똑같지만 뒤로 갈 때는요, 방향을 살짝 전환을 해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우니까요, 한 번 더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1번에서 5번까지 하고 나면 중간 간주 부분은요, 수명을 가볍게 드시고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크로스를 그리면서 X를 그리면서 팔을 살짝, 다리를 살짝 엇갈아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 카운트까지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은 1번에서, 그 다음 동작은 뒤에 이젤 부분을요, 그대로 해서 이제 1번, 2번, 5번 동작이 붙을 겁니다. 붙어주시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엔딩입니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 간주 동작이 나옵니다. 간주처럼 똑같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면 음악이 딱 끝나요.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악이 팔을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동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작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